할렐루야. 네, 오늘 6월의 마지막 날이고 올 한 해 딱 절반쯤 되는 날이네요. 지난 전반기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드러나고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mazing Grace라는 찬양을 참 좋아하잖아요.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모든 것이 잘되고 좋은 곳이라서 그것이 은혜의 장소로 여기지는 않죠. 오히려 불명확하고 어수선하고 혼돈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은혜가 더 은혜와 다가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광야 생활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은혜의 성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광야 생활의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서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죽은 애굽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가 죽을 뻔한 위기를 만든 바로 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이가 나면 남자거든 죽이고 여자만 살려두라. 이스라엘의 세력을 꺾기 위해서 영하 살해 명령을 내렸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행했던 그 잘못된 유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그들의 힘을 빼라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짚을 주지 않고 벽돌을 굽게 하라. 그 당시는 진흙과 벽돌을 이용해서 벽돌을 진흙과 짚을 이용해서 벽돌을 만들었는데, 재료를 주고서 만들라고 해야 되는데 주 재료를 주지 않고 니들이 알아서 만들어라. 그러니까 노동 조건을 악화시켰던 거예요. 그 왕이 죽었으니까 영하 살해 명령은 이제 그쳐졌겠지만 그 앞에서 했던 가혹한 노동 조건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당신은 전제군주였으니까 백성들의 민의를 받아들일 때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원인 1번으로 보면은요, 점점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로 인해서 압지하는 애굽 사람들, 그로 인한 고통, 이게 1번의 원인이었겠지만 더 중요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새로운 차원의 역사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쌓이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때부터 근본적인 변화와 갱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학대자인 애굽의 큰 재앙으로 징벌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얻었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갑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가려고 하니까 당장 어디가 기다리고 있냐면요, 광야라는 환경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압제는 끝났고 학대할 권력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자유세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건 광야예요. 새로운 환경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머물고 있는 익숙한 곳을 떠나야 됩니다. 참 어려워요. 어떤 세계적 마라토너에게 인터뷰어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경기 중에 가장 포기하고 싶을 때는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질문할 의도는 그랬을 거예요. 반환점을 돌 때 아닙니까? 경쟁자가 앞설 때가 아닙니까? 결승전이 바로 앞에 그때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 나오겠지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마라토너가 전혀 의외를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 뭐냐면, 언제가 가장 포기하고 싶습니까? 질문하니까 경기 시작할 때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왜, 경기 시작할 때는요 스태미나도 충만하고 컨디션 조절해서 완벽한 준비할 때인데 왜 그때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일단 뛰고 나면 어떻게든 대처하는데 시작할 때의 긴장감과 초조함과 앞에 닥칠 것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때가 출발하기 전이라는 거예요. 무슨 시작할 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크든 작든 어떤 일이 있습니까? 새로운 상황으로 돌입하려고 할 때 그때가 가장 어렵고 힘듭니다.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적응해 살았어요. 한두 해가 아닙니다. 1, 20년이 아닙니다. 대를 이어 400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새로운 광야의 환경, 생전 처음 보는 낯선 환경에 도달합니다. 그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당황함이 먼저 있었을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고정된 길이 없습니다. 또 방향을 정해주는 이정표도 없습니다. 환경은 어떻습니까? 낮밤의 기온차가 커서 거기서는 살아남기 매우 힘든 곳, 의식주를 해결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것입니다. 잠시 거치는 과정이라면 참고 버티겠지만 거기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직접 길을 만들어 가야 되지요. 사방이 열려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정하며 가야 되지요. 그럼에도 그곳에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애굽은 어떻습니까? 그들 앞에 애굽 사람들의 나라의 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빼고는 다른 건 다 갖춰져 있지요. 애굽은 당시 최고의 고대 문명이 발원한 곳입니다. 농작물이 풍성해서 먹을 걱정이 없습니다. 남이 시키는 일이지만 일거리 걱정은 없어요. 일하면 먹고 살 만큼은 줘요. 살 집과 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 속에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응답에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출애굽의 과정을 임신 후 출산하는 과정으로 묘사하기도 해요. 어머니의 태와 같은 잘 준비된 애굽 환경 속에서 400년 동안 민족이 자랐어요. 나라를 이룰 만큼 되었어요. 이제 나가야 됩니다. 근데 나가려고 하니까 자꾸 고통이 주기적으로 와요. 마치 출산하기 전에 고통이 오는 것처럼.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빨리 내보내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만약 자궁의 환경이 좋다고 해서 거기 계속 머물겠다고 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도 문제가 되고 아이도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고통을 딛고, 왜냐하면 그 산도를 통해서 나가는 과정이 어머니도 고통이지만 아이에게도 지금 다 잊어버려서 기억을 못하지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환경으로 광야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면, 주님이 예비하신 것이라면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그들은 나가게 되는데 그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훈련소와 같았어요. 이스라엘의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장에 들어선 겁니다. 우리 훈련소 하면 남자들은 예전에 군대 들어가기 전에 거쳤던 훈련소를 생각하죠. 근데 그렇습니다. 6주간의 기본 훈련을 갖췄을 뿐인데도 무엇을 경험합니까? 이전에는 민간인, 나올 때는 군인이 돼서 나와요. 기본기를 닦고 나오죠. 조금 더 고난도의 일을 하려면요, 후반기 교육을 또 몇 주 더 받습니다. 그러면서 기능을 갖추고 내 앞에 주어진 일을 금방 해낼 수 있는 그런 군인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변화의 효과가 있어요. 그럼에도 거기 다시 가라면요, 가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잖아요. 두렵잖아요. 부담되잖아요.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 남자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요, 아, 나는 참 낯선 환경이 싫다는 것도 있지만 나는 매우 약하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숨겨진 내면의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공동생활과 무엇을 단련받는 그때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그 불편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도요, 준비 안 된 그들의 모습을 봤을 거예요.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올 때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내면의 겁쟁이들이 아직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모세를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왔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모세를 대적하기도 하는 그런 권위의
대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참을성도 인내도 없이 불평을 달고 사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많이 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훈련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인생의 위기는요, 그 사람의 내면을 고스란히 다 드러냅니다. 그의 문제를 다 드러냅니다. 근데 이 문제를 드러내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과정인지 몰라요.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제발 좀 병원 좀 가봐요, 진단 좀 받아봐요 얘기합니다. 근데 버티면 안 가요. 치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가서 진단하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치료, 진단 이후에는 처치를 통해서, 처방을 통해 치료가 시작될 수가 있어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쁜 환경, 극한 환경 가운데 몰아넣으실 때는 나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치료를 받도록 주님께서 이끄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과거는요, 아무리 묘였지만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이 제공되는 그런 처지였잖아요. 광야는요, 그런 것이 보장되지 않는 곳으로 내몰려간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 고생스러운 광야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자, 구약 전체 여러 가지 묘사가 나오지만 대표적인 묘사는 두 가지만 보고자 하는데요. 신명기 32장 10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하나님께서요, 그가 살아가는 환경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황무지였어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였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걸 괄호치고 보세요.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셨도다. 하나님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 지키셨습니까?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는 우리 몸의 신체 여러 기관 중에서 제일 약한 곳입니다. 조그만 상처로도 기능을 잃을 수 있는 지극히 약한 곳입니다. 그래서 눈동자는 다른 모든 것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보호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눈꺼풀을 통해서 늘 습기를 보내주고, 작은 티끌로 나갔을 때는 눈물샘에서 눈물이 나와서 씻어주고, 어떤 것이 다가올 때는요, 제일 먼저 머리와 눈부터 피해서 보호받게 하셨죠.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위기의 환경들이 다가오지만 눈동자를 지키듯이 세심하게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19장, 출애굽기 19장 4절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보호를 또 다른 식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들의 신들에게 벌을 주어서 열 가지 재앙으로 탈출시키셨죠. 광야는요,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들이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보호함같이 보호해주셨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그 절벽에다가 짐을 짓기를 즐겨한다고 하죠. 거기 둥지를 틉니다. 새끼를 낳으면 둥지의 깃털과 입 등으로서 안전하고 포근하게 감싸주고 키워줍니다. 너 먹이를 날라주며 그들을 성장시킵니다. 그러다가 새끼가 어느 정도 크면은요, 둥지를 흩뜨러뜨리고 새끼를 쫓아서 둥지 바깥으로 내쫓아버린다고 그래요. 아, 그러면은 허둥거리며 둥지 밖으로 나오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절벽인데 떨어집니다. 창공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미가 먹였던 그 힘을 가지고서 작은 날개지만 퍼덕거리면서 어떻게든 애를 써서 그 중에 힘 좋은 놈은 빨리 날아다닙니다. 약한 놈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독수리 어미가 보다가 손살같이 내려가서 아직까지 힘없는 놈은 날개로 업어서 다시 올려줍니다. 또 먹이고서 그것을 몇 번 하고 나면은요, 그 날개에 힘이 생기고 근육에 힘이 붙어서 능히 자기 힘으로 날아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참 그거 보면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죽을 것 같은 환경, 어려운 처지를 허락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힘을 길러주어서 스스로 날 수 있도록 훈련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지금 감당 못하겠어요. 갑자기 질병이 왔어요.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애들은 왜 이렇게 속삭여요. 그때 힘들 때가 있습니까? 아니,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면 날 왜 이렇게 두시는 건데요?
예, 눈동자의 보호도 있지만 독수리 날개의 보호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으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기 같이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면, 여러분 독수리 날개의 보호도 넉넉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날 훈련시켜서 연단시켜서 더 성숙해 하실 좋으신 아버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올해도 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후반기가 곧 시작하는데, 전반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일들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동행해 주셔서 여기까지 이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입술로 고백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으면 나는 재수도 좋아, 나는 운도 좋지, 천운이 따랐어,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사명이 있기에 나를 여기까지 보냈지, 그 깨닫는 순간부터 그의 삶은 새로운 경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알건 모르건 늘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 37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신 사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진의 가장 중심에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밤에는 그 가운데 불이 보였습니다. 불기둥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보여주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사인이에요.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 애굽 군대가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애굽 군대와 그들 사이를 막아준 게 이 기둥입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할 때에 그 기둥이 그들의 중심부에 있어가지고요, 낮에는 더위를 피하도록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추위 가운데 떨지 않도록 불로 함께 하신 것, 그리고 그 기둥이 있는 곳에는 그들이 진을 치고 그 기둥이 떠오를 때는요 진을 걷고 다시 이동하도록 출발 신호를 주신 것, 하나님의 임재 신호가 늘 그 가운데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눈을 돌려 그 중심에 계신 그걸 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디 계셔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눈만 돌려서 주님이 임재하신 장소를 보면 거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증거가 늘 있었어요. 광야에 살아갈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그리 더위에 지치지 않고 또 추위 가운데 얼어 죽지 않은 것은 이런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인도 따라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빠른 길도 지름길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회하는 길이었고 비효율적인 길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런 길로 인도하셨는가? 나중에 살펴보면요, 이것도 하나님의 보호의 일환이었음을 보게 되죠. 그들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수준에 맞추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요 해변길이라고 해서 지중해 해변을 따라 이렇게 쭉 가면 가나안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곳을 막으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강력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이름 자체가 워낙 유명해서 지금도 팔레스타인이란 말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란 뜻이에요. 그것은 블레셋이 왜 유명하냐? 철기 문명을 제일 먼저 도입해가지고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그들과 맞닥뜨리면 이제 갓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나안을 정탐케 했는데, 아니 그들보다 약한 가나안 사람도 두려워서 우리는 죽겠다고 울고 있었어요. 아직 수준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을 키워주셔서 넉넉히 그들과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또 주의 말씀을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때에 따라 그들에게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을 주시면서 그들이 감당해 가면서 그들의 근력을 힘을 키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과거 노예로 살던 흔적, 배반하고 원망하는 불신앙의 찌꺼기를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작가가 이걸 참 재밌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꺼내시는 일은 쉽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 과거의 애굽을 꺼내는 일이 어려웠다. 참 재밌는 메타포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꺼내시는 일, 열 가지 재앙으로 한 1년 동안 그들의 재앙의 시리즈가 다가오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토해내다시피 했습니다. 우리는 쉬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는 애굽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광야에서 그 잔재를 하나하나 뽑아내는 데는 4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오히려 보다 더 쉬워요. 어느 순간 아 예수 믿어야 되겠네 결단하고 갑자기 믿음이 생겨가지고 교회 안으로 쑥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믿고서 하나님 자녀답게 성숙되고 성화되는 과정은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품성과 인격과 실력을 갖추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순간적인데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은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면 그 사람은 넉넉히 가나안 땅을 점령할 만한 하나님 사랑을 훈련받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늘 연단받아 하나님 자녀다운 성품과 능력을 갖춰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출애굽기 40장 38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늘 보았습니다. 밤낮 없이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을 보았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지키신 하나님을 그들이 눈들어 체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에서 늘 함께 하셨습니다. 기적을 일으켜서 억지로 하드캐리 하듯이 끌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광야의 훈련 과정에 동행하시며 그들을 점차적으로 키워가서 그들에게 맡겨진 가나안 점령의 사명을 이루도록 훈련시켜 주시는 분, 그분이 그때도 동행했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과거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동행하셨고요. 지금은 어떻게 우리 함께 하십니까?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의 영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그때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졌음을 고백하며 나도 예수 믿게 살겠다고 내 마음에 결단한 그 순간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서 어려운 일 닥칠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주셔서 무엇을 행할지를 알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성을 갖추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게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내 고집과 나의 선입견 세상에서 일하는 방식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러면 잘 될 거야. 지금까지 잘 됐으니까 앞으로도 잘 될 거야. 근데 그 길이 죄악의 길이고 꺼려지는 길이면 이거를 그만둘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당장 좋아 보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죄악의 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님의 인도 따라서 항상 내 앞에 선택의 기로가 놓였을 때에 주님께서 복 주시는 길로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